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요즘 뉴스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저희들은 빨리빨리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음 일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척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뭐 제가 기존에 이제 즐겨보는 그 사이트들이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국내만 한 140군데 그리고 해외 사이트가 한 60군데 정도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해외 걸 봐야지 국내 게 객관적으로 이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특히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폐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보통 이제 100명이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 5년 이내로 거의 90명 정도가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거의 뭐 지금 한 80%? 지금 어떤 TV에서는 80%, 뭐 어떤 유튜브에서는 9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80%라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이내로 한 20% 정도. 그리고 2년 안에 뭐 40%, 뭐 3년 안에 뭐 몇 프로 해 가지고 5년 안에 거의 8, 90% 정도가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정어정 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55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이죠. 어디 뭐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 또 저보다 약간의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자영업을 이제 회사를 이제 중간에 퇴직하시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있다 그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같은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뭔가 저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영상을 이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주팔자 가리키는 일입니다. 이제 역학이죠. 사주팔자, 뭐 운세, 뭐 철학관 이런 걸 그걸 가르치는 일을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철학관 하느냐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따로 뭐 발효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학관을 뭐 직접 운영하고 이러진 않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나이가 뭐 70, 80이 돼가지고 할 일 없으면 저도 조그만한 거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 이거 봐주면서 용돈 벌이는 뭐 제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업 때문에 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탐나는 대로 제가 이 동영상은 뭐 여기에 저희들 촬영장이라든지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탐나는 대로 이걸 만들어서 저의 작은 지식이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동영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개업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왜 제가 철학관 개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이제 요즘을 따지면 편의점이죠. 그걸 선호를 많이 하는데 편의점은 지금 뭐 우리 동네만 해도 요 로타리 하나에 편의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편의점만 뭐 25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만 네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장사가 되는가? 또 그 옆에 가면 또 편의점이 있습니다. 골목에 또 조그마한 슈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또 안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식당 요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되는 데는 물론 되겠죠. 근데 되는 데가 10%면 안 되는 데 내지 그 현상 유지하는 데가 90%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을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폐업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집세가 비싸다. 이 장사 좀 된다 그러면 집세가 자꾸 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데를 보니까 뭐 한 16평인데 서울의 그 합정동 이런 데는 집세가 한 달에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평에서 뭐 팔아가지고 얼마를 번다고 한 달에 1,600만 원을 내고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이제 목은 좋죠. 손님은 뭐 다른 데보다는 많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그 엄청난 집세를 내고 한다는 게 이제 무리라는 걸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뭐 우리가 식당을 한다든지 또 뭐 24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사람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24시간을 어떻게 가게를 지킬 수 있고 주인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고 뭐 지치면 이제 손님에게 또 친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 구하기가 또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임금이 올라가지고 어렵다 뭐다 뭐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기다 뭐 이러면서 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데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된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첫째, 집세 비싼 데 가지 마십시오. 집세가 임대료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집세를 비싼 데를 안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2층이라든지 뭐 3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뒤쪽으로 빠져도 전혀 상관없죠. 이 철학가는 굳이 좋은 장소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안테나 샵이라 해가지고 발효 이 식초 가게를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서면에 완전히 목 좋은데 한 달에 집세가 여기 저희들 그 200평짜리 사무실하고 그거하고 집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18평밖에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내내 적자만 나고 여기서 벌은 돈 가지고 그 적자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 좋은 데 가서 잘 되는 업종이 있고 목 좋은 데 가가지고도 별로 그 효과를 못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철학가는 목 좋은 데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 안 좋고 2층, 3층으로 뭐 조금 외진 데 가면 집세 당연히 싸죠. 그리고 그게 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세 잘 안 올립니다. 그리고 또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책상하고 뭐 간단한 이런 기구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뭐 집세 올리고 그러면 이사 가 뿌리면 됩니다. 그 옆집으로. 그래서 일단은 철학관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게 이제 목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 좋은 점이고 두 번째 인건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혼자서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건비 줄 이유가 없죠. 전화는 자동 응답기 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식사 때는 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손님이 말하지 못하면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니까 인건비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알바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이 사주나 있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불경기를 걱정하는데 이거는 불경기일수록 더 잘 됩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쁠수록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고 더 어려움이 많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수록 더 잘 되는 게 철학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이렇게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이제 뭐 치킨집이나 먹는 장사 뭐 이런 게 이제 잘 안 된다. 이제 그거 안 된다고 뭐 이거 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먹는 장사 식당 아니면 뭐 편의점 뭐 치열한 그 편의점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얼마 안 가 1년 2년 있으면 그 근처로 편의점이 딱 자칫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보다는 오히려 경쟁과 무관한 이런 철학관 업종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일단은 지금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높은 집세,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불경기인데 철학가는 그 집세하고 전혀 상관없다. 후진데 심지어 산속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 전혀 무관합니다. 불경기일수록 오히려 더 잘 되는 업종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씩 이제 올리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한번 지켜보시고 충분히 보시고 난 뒤에 개업을 하십시오. 섣불리 개업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몇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창업스쿨 철학관 개업편 1편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